자, 조금 쉬셨나요? 우리 이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문제는 두 번째 나눠드렸던 유인물, 이제 5번부터 시작하면 될것 같고요. 오늘도 유인물 나가실 겁니다. 이것도 미리 풀어보시라고 미리 드리는 거니까 집에 가셔서 좀 천천히 풀어보세요. 오늘은 두 번째 나눠드렸던 유인물 5번입니다. 자, 5번. 유행병 조사의 과정과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것좀 감으로 좀 잡으셔야 되는데. 유행병이 발생한 후 유행 여부의 판단과 크기를 측정해야 된다. 당연하겠지. 이때 비슷한 질환군이면 동일 질환 여부 확인을 중요하지 않다. 이건 말도 안 되죠? 비슷한 질환군이야. 그러면 동일 질환인지 확인을 꼭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 자, 2번입니다. 유행병을 조사할 때는 먼저 어떤 원인 물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 역학 조사를 시행한 후 차분하게 기술 역학 조사를 한다? 아니죠. 처음에 기술 역학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석 역학을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틀린 거고. 3번, 유행병의 지리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유행의 원인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지도에 감염병 환자를 표시하는 점 지도 작성이 필요하다. 괜찮을 것 같지요? 예, 답은 3번인 것 같기도 하고. 4번 마저 읽을게요. 네, 역학조사의 시작은 이미 질병 유행이 모두 일어난 시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전향적 아니지. 모든 질병이 일어난 이후에 그전에 뭐를 했냐라고 하는 거니까 후향적 조사라는 특성을 가린다라고 보시면 되죠. 전향적인 게 아니라 후향적인 거죠. 답은 3번이네요. 6번입니다. 상습 음주자에게 췌장암이 발생했다면 그 췌장암의 대조군으로 적당한 질환과 원인 하면은 대조군이 조금 여러분 헷갈리나 봐요. 원래 변수 중에요. 요거를 정확하게 규모하거든요. 독립변수. 그 다음에 종속변수. 요것도 규명을 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통제 변인. 또 실험 연구를 할 때, 그러니까 실험군 대조군을 구할 때요세 개를 잘 이렇게 정확하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통제 번인은 뭐 같은 남자여야 돼, 또 같은 여자여야 돼, 몸무게를 매셔야 돼, 이런 거를 좀 하는 거고요. 이 중에서 독립변수는 똑같아야 돼. 독립변수는 똑같은데 종속변수가 달라야 되겠지. 이걸 대조군으로 잡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조군도 통제 번인은 다 똑같이. 뭐 대조군이든 실험군이든 다 똑같이 하는 거고, 독립변수 같은 경우는 실험군도 대조군도 똑같이 해야 돼. 결국 담배를 폈다면 둘다다 담배를 펴야 돼. 그리고 그 원인, 종속변수는 달라야 되겠죠. 같이 담배를 피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A라는 병에 걸렸고 이 사람은 다른 병에 걸린 거야. 이런 거를 종속변수로 놔두고 그 다음에 실험군 대조군으로 나누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췌장암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췌장암의 원인이 뭔지는 좀 알아야 된다라고 보시는데, 이걸 기본으로 췌장암의 원인을 알고 있어야 돼. 췌장암의 원인은요, 그런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고기, 뭐 육류, 뭐 기름진 거 이런 걸좀 많이 먹으면 췌장암에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거기 보시면 이제 담배, 담배? 고혈압, 세균, 고염식 그게 없어요. 기름진 음식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건 췌장암에 또 다른 원인이 또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요 저기 그 밑에 바로 이제 유인물 써놨을 거예요. 자, 췌장암은 췌장 뭐다 읽어봅시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지 뭐 어떻게. 췌장은 위장의 뒤쪽 몸의 가운데 있으며 길이가 20cm에서 췌장은 여기 앞에 아니라 뒤쪽입니다. 뒤쪽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로질러 보이세요.